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넘어 대연치 뼈 아 네.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어쩌다가 도박꾼이 되었다. 고 작가님 빵 터졌는데 제목 듣고 제가 이야기 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다고 하지만 약간의 노력으로 큰 성공을 받았다면 그건 도전이 아니라 도박이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면 도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박꾼이 된다. 여러분 우리 도박꾼 소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그렇죠. 노력하고 이만큼을 얻길 원하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하면은 되게 피곤하고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제가 직원들이랑 한 얘기를 해줄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직원들이랑 어저께 이제 면담을 했는데 제가 자 우리 허피디 예를 들면은 어? 자 회사 생활 어때? 되게 물어봐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 뭐 열심히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은 보통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래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뭘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건데 물어봐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애들이 숨이 턱 막혀요. 그럼 이제 또 해요. 그럼 회사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 뭐 이렇게 실적을 내야 되고, 뭐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맞아.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는 또 리더가 있어. 저는 안 그래요. 그건 동호반복이라고. 열심히의 똑같은 표현이라고. 뭐가 그럼 회사에서 성공이고 뭐가 회사에서 실적인데 저는 그걸 끝까지 물어봐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제 이게 대화법이에요. 사람들이 되게 그 어떤 목표 지점과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뭉뚱그려 봤는데 저는 그거를 그 병적으로 참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목표가 뭐고 근데 구체적으로 목표를 묘사할 수 있어야 돼.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결국에 끝내 대답을 못했어. 우리 PD들이 자기가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자꾸 그런 사람들 뜬구름 잡는 그 방송이나 책 이런 거 싫어하는 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대체? 행복은 결과라니까요. 여러분 결과 따지지 말라면서 결과를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서는 에? 비즈니스에서나 결과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인생에서는 스스로한테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많은 고민들을 취합해보면은 큰 맥락이 이제 이런 거의 뭐 북한강 같은 줄기가 하나 쫙 내려오는데 한강으로 오기 전에 그게 큰 줄기가 뭐냐면은요 에? 내가 요만큼 일하고 이만큼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말하는 게 다 돌려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 요만큼만 일하고 싶습니다. 저 경쟁도 요만큼만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고 싶은 건 이건데 네. 난 요만큼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다 그거예요. 이제 또 여기서 자 뇌 속으로 휘리릭 제가 들어갑니다. 뭐라 나는 아닌데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그게 뒤지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평범이 도대체 뭔데요? 뭐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가족들이랑 뭐 연봉 한 6, 7천 받으면서 소박하게 살고 싶다. 얼마나 어려워요? 네? 엄청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거 제 얘기가 한 게 아니고 중산층 기증 얘기할 때 서울에 뭐 30몇 평 아파트랑 연봉 그거 지금 읊은 거예요 그냥요. 좀 숫자는 틀렸겠지만 그게 평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못 쫓아요 여러분 그거요. 그 다음에 그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네? 그러니까 그 안타깝죠. 부라는 거는 한 번에 축적하는 거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유지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또 한 번 축적하면 어떻게 해요? 승자 효과에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 짓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 사례가 너무 많고 미친 짓의 사례가. 응? 그럼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어쩌면 이제 뭐 재무 이렇게 하면은 그 인내심이 엄청나야 되거든. 예. 그게 쉽지가 않지. 그 다음에 체인지 그라운드가 요즘에 많이 혼났는데 그러니까 체인지 그라운드가 계속 몇 년째 혼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저한테 옛날에 혼났을 때 그게 아 내가 요것만 넘어서면 되는구나 하는데 그게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그거는 아직 시작도 아니었는데 그걸 못 참아서 나간 친구도 있고 그걸 못 참아서 막 울었던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혼난 거 얘기 들으니까 우리 김주현 팀장이 앞에 있는데 어때요? 여태까지 혼난 거는 혼난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되게 냉정하거든요 저는요. 왜 내가 약속을 해준 게 있거든요. 매출을 내고 이 영업이익을 남는 휴가를 30일은 기본이고 30일을 더 줄 생각도 있다. 한 만약에 한 40일 받으면은 두 달 쉴 수 있어요 연속으로. 회사 출근한 거 까먹을 수 있어요. 쉬다가 아이고 까먹고 회사 안 나가면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예? 그래서 우리가 최적의 휴가 기간이 며칠인가? 그걸 따져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 6개월은 안 되겠다. 그럼 회사 감당을 있구나. 업무 복귀가 안 되겠구나. 근데 저는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다음에 우리 친구한테 뭘 약속했냐면은 제가 당장 집은 못 사줄지언정 저는 왜냐면은 주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주주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월급을 굳이 받아도 되지 않는 이유가 괜히 그냥 제가 무슨 자선사업가로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저랑 고 작가님이랑 저희는 인쇄 수익이 있고 컨설팅 수익이 있고 강연 수익이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거고, 궁극적으로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체인지그라운드 직원이 스타트업인데 연봉이 1억이 되는 순간 저희는 1조를 벌게 돼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레버리징이란 단어예요. 그냥 우리는 윈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악착같이 직원을 먼저 부자로 만들어 놓고 리더는 마지막에 먹겠다는 거죠, 저희는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러면은 뭐 1조를 번다고 여러분 다 그게 또 어려워요. 뭐냐? 그러면 제 주식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1조 원짜리 기업이 된다고 1조를 버는 게 아니고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느라 돈이 들어오는 게 한 푼도 없고 결국엔 매각이라는 걸 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 주식이 3천억 정도 돼가 10% 정도 매각을 할 수 있다 치면 300억을 벌었다 쳐봐요. 그럼 저는 이 건물에다가 오피스텔을 한 2억 5천? 아 여기 2억 5천은 넘는구나. 한 3억짜리 오피스텔을 10개를 살 거예요. 그럼 우리 직원 열심히 하는 그냥 다 주지는 않아요. 저는요 열심히 하는 직원들 다 그냥 와갖고 싱글인 친구들 다 그냥 무료로 살고 싶은 사람 제가 제 집이니까 살게 해줄 거예요. 제가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택을 져야 되나 그 생각인데 뭘 힘들게 사택을 져. 그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시간에 일이나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그러면서 실제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뉴스에서 내 이름을 보는 순간 너희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에 대해서. 그냥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근데도 막 여기서 아 이 새끼 혼자 돈 다 벌어먹고 되게 이 새끼 그딴 생각하면 이제 그냥 꺼지는 거야. 그냥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진짜. 저랑 오늘 고작가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본인 창업하면 돼요. 아니, 그냥 창업을 하셔야 돼요. 창업해서 이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무슨 생각도 했냐면은 워낙 뭐 애 낳기 힘듯하니까 그걸 우리 국가적으로 못하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있으면 나중에 그냥 주진 않아요. 그 아이가 공부를 하겠다고 뭐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면은 약속의 프로세스를 거치면은 그 자이야 그 대학교 졸업할 때 우리 전액장학금을 지금 계획 중이에요. 회사 이제 이윤이 충분해지면은. 좀 빨리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대기업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희는 뭐 되게 많이 웃긴 게 하더라도 뭐냐면은,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더 짱이에요. 대기업에서 웃긴 게 뭐냐면은 진짜 대기업들은 대학금 등록까지 다 줘요. 근데 그때까지 회사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 예. 네, 그때까지 회사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긴 그 자기 자녀가 대학까지 있으려면 임원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없어서 거의 없도, 웃기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버틴 사람들은 떼돈 버는 거예요. 그러네.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로 뭐 대박 치는 거네. 그래서 굳이 서울대부터도 연대 가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등록금이 싸니까 막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진짜.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식으로 뭔가 아무튼 저희는 그거보다도 더 괜찮은 복지로 해서 아이들 장학금을 조금 되게 체계적으로 주려고 그래요. 우리 직원들 아무튼 뭐 그런 뭐 복지에서 2등 하고 싶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죠 우리가.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만큼을 얻고 싶으면은 우리 직원들 혜택을 얻고 싶으면은 작은 노력으로는 안 돼요. 충분히 상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동레벨 업계에서는 대우가 지금 1등이거든요. 왜냐면은 거의 동레벨은 거의 다 최저시급만 받아요. 근데 우리도 기본급은 200으로 입사를 하지만 우리는 뭐 그 수당이랑 뭐랑 하면은 부가적으로 얻는 게 맞죠. 네, 한 250에서 260이 돼요 연봉이. 그 다음에 이제 능력제이기 때문에 월급이? 예, 월급이요. 260이 되고 능력제이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는 300도 받고 김지현 팀장이 입사한 지 내년 뭐 300도 벌써 훌쩍 넘었죠. 김지현 팀장이 벌써 이제 400에 가까워졌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에 대한 보상이 되게 빨라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저는 되게 이거에 대해서 뿌듯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돈만 해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금 스타트업에서는 이 컨텐츠를 다른 업체에서는 거의 나쁘지 않은데 우린 휴가가 22일이고 재택근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랑 고 작가님이 공부를 엄청 시켜줘요. 과연 우리보다 괜찮은 업체가 있을까? 나는 진짜 거기 자신감이 있거든요. 공부를 시켜줘야 해서 나간 사람이. 네. 아, 그래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어, 아닌데 거기. 네. 근데 진짜 눈물이 쏙 나게 우리 친구들이 혼났던 이유가 자기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를 그걸 일한다고 착각한 친구가 몇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냥 정직원은 할 필요 없고 그냥 공부하는 걸 일로 하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파트너로 일하라고. 파트너는 우리가 그걸 터치는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 잘하면 딱 보상을 바로 해주니까 그냥 아주 그냥 도박꾼의 마음인데죠 그거는요. 제가 그래요. 로켓 타는데 아무나 타는 거 아니라고 그거에 대해서. 응? 로켓 타고 우주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거. 중력이 가속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응용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독서 안 하고 일 잘하겠다는 마인드가 도박꾼 마인드.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최소한의 노력. 이해가 안 가.
뭐 유튜브도 다 배울 게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누누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해요. 박사님 제가 책으로 공부할까 유튜브로 공부할까요? 그럼 무조건 책으로 하라 그래요. 빼야 되느냐?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지. 네, 안 봐도 돼요. 가끔 와서 추천한 책 뭔가 갔다가 바로 그냥 그 추천한 네. 책 읽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이게 하시다가 이해 안 되거나 혹은 또 동기부여 받고 싶을 때나 이렇게 아 그래서 거지? 우리가 이메일링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유튜브, 페이스북 아예 안 했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통제가 불가능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뼈독자나 뭐 졸꾸러기 정도 되면 그래도 통제력을 있게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고민도 댓글에 계속 중독이라고. 그런 친구 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랑 접점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메일링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유튜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책 추천 같은 거는 무조건 들어가고 유튜브랑 그거 뭐지? 페이스북에서 다루지 그래요. 않은 정보만 정보를 또 다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친구들이 독서 토론을 한 다음에 그 결과물들을 그 이메일로만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딱 그냥 그 노이즈에서 필터링 돼갖고 딱 그것만 볼 수 있게. 아무튼 여러분 조금만 하고 많은 걸 얻으려면 도박꾼입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도박꾼 마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는 도박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인생 패가망신할 뻔했습니다. 저는. 저는 주식도 말이 투자지 전 투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많이 발전했어요. 네, 많이 네. 뭐, 저는 많지. 워낙 약간 그 빠른 결과를 원해서 그래서 도박에 빠졌었어 사실요. 그러니까 미친 거였죠. 미친 거. 그 인생 수업 몇 천만 원 했죠. 몇 천만 원. 네. 여러분 저를 보고 항상 위안 얻으셨으면 저 도박을 여러분 몇 천만 원 날렸어요. 몇 천만 원 카지노에서 인생 번 돈 다 날렸어요 그때. 진짜 여러분 그렇게 망하죠? 지금이나 웃으면서 말하지 그 당시 하늘이 무너져 내려서 카지노 천장이 저기 꼭대기 있거든요. 나는 우리 사무실 천장보다 더 낫게 내렸어 그게. 식은땀이 거기 에어컨을 그렇게 트는데 식은땀이 줄줄 나고 돈 다 날렸거든요.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몇 주일 만에. 네? 아무튼 저는 여러분이 항상 저가 진짜 많이 부족한데 저를 보고 위안을 얻으셨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셨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박꾼은 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